빔의 힐캠프의 입차 시간인 오후 12시 이곳에 아주 꿀라우트를 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부담스럽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빔의 힐캠프에서 주간에 하고 있는 송현구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고향이 여기가 아니신가 봐요? 예, 원래 내일 살다가요. 네. 아버지가 인터뷰 있으시고 하셔서 아버지 모시려고 해서. 효자시네요? 아니요. 불효자라 그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몇 개 받으셨나요, 물량을? 2회전 빼고 1회전만 250개 정도 받았어요. 2회전까지 하면 더 많아지겠네요? 근데 많이는 안 나와서 많이 나와서 20개 정도 더 추가되는 거죠. 그 현우님 라우트가 예. 되게 꿀라우트라고 들어서 왔어요. 최고죠. 네. 저보다 좋은 분 아직 못 봤습니다. 완전 올즈원입니다. 올즈원이요? 네. 좋죠. 운동도 되고 살 쭉쭉 빠지고 좀 있으면 다리가 굵어질 것 같고. 지금 이거 하시면서 살이 빠지셨나요? 네, 조금 빠졌습니다. 얼마나 빠지셨나요? 저는 아직 두 살밖에 안 돼서 한 3kg 정도 빠졌습니다. 안 힘드신가요? 당연히 힘들겠지. 속으로 욕하셨죠, 지금? 힘은 든데 어쨌든 누군가는 하는 거니까. 뭐 누구나 하는데 저는 못할 일은 없잖아요. 제 앞전에 계셨던 분이 원체 잘하셨어가지고 그거 비교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분 따라잡으죠. 지금 시간이 12시 네. 53분이거든요? 네. 그 아까 250개 정도 받았다고 하셨는데 네. 끝나시는 시간은 보통 몇 시에 끝나나요? 중간에 좀 트러블만 안 생기면 8시 정도면 끝납니다. 8시? 네. 지금 좀 바쁘니까 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일단 출발하시고 인터뷰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쿠팡 퀵플렉스 두 달차 현우님의 올지원 오늘 하루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아까 캠프에서 실으시고 네. 여긴 또 왜 오신 건가요? 다 실은 게 아니었나요? 예, 2회전 신선 실으러 왔어요. 당배송. 거기서 실고 또 여기까지 와서 또 여기서 실어야 되나요? 그렇죠. 번거롭지 않으신가요? 많이 번거롭죠. 시간도 시간이고 거리도 거리고 해서 쉽지는 않아요. 이것 때문에 꼬일 때도 있고 시간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사람 좀 쪼이기도 하고. 김해 1캠프는 본캠에서 1회전 물량을 싣고 바로 어방동에 있는 미니캠프로 이동해 2회전 물량을 싣습니다. 캠프라도 이제 배송 출발이신가요? 저희 유튜브 많이 보셨나요? 유튜브 보고 들어 입사했어요. 후회하시나요? 후회는 안 하고. 네. 영상이 사실인가요? 아무래도 영상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뭐 좋은 분들 거 잘하시는 분들 거 찍으니까 현실적으로 뭐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존재하니까 찍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내가 해봤는데 저거는 뭐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자기가 못하니까 다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옆에 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네.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분 하시잖아요 그렇게 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제 상황에 제 수준에서 그걸 못 따라가는 것 뿐이지 그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라는 거 그런 걸 느껴지죠. 나도 그냥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정도. 그러면 지금 쿠팡 퀵플렉스를 하신 지 두 달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어떤 일 하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원래는 저 윗지방에서 요리사를 하다가요. 요리사요? 예. 이제 아버지 이제 모시려고 내려온 김에 네네. 조만하게 사업을 했는데 이게 쉽지 않아서.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비철금속을 다뤘었는데요. 네. 러시아 전쟁 나면서 네. 비철금속 값이 너무 올라서 출고가가 입고가보다 이제 더 올라가 버리니까
1년 만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아, 여기서 하시다가? 네. 슬픈 이야기네요. 푸틴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가족들이 다 같이 내려오신 건가요? 예. 제가 내려오자고 했을 때 와이프가 그냥 그날 오빠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따라주겠다고 해서 와이프도 고향이 서울이고 그런데 같이 저 하나 보고 따라와줘서 같이 그냥 내려왔습니다. 자녀는 지금 몇 분이신가요? 아들 셋 있습니다. 와, 아들 셋이요? 예. 나이가 어떻게 되죠? 3살, 5살, 7살입니다. 배우자분께서 엄청 힘들어하지 않으신가요? 많이 힘들어하죠. 그러니까요. 목소리도 많이 바뀌었고 애들 키우면서 원래 되게 나긋나긋하고 조용조용하게 이제 소리도 안 지르는 그런 타입인데 네. 지금 락커가 되셨나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애기가 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37입니다. 이 쿠팡 퀵플렉스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원래는 용달이나 이런 거를 알아봤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사업하던 게 이제 안 좋아져서 차가 두 대, 봉고 한 대, 포토 한 대가 남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나온 차 신차니 이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하는데 뭐 용달 쪽도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진입 막도 힘들고 불규칙한 일을 하다 보니까 애들하고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연찮게 택배라는 걸 알아보다가 쿠팡 접근성 쉬운 거는 대한민국 사람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을 거니까 근데 그러다 HR 영상을 보고 이 정도 만들면 그래도 완전 거짓말은 아니겠지 하고 어떤 분 한 분 영상을 딱 보고 거기서 마음을 붙여서 어떤 분 영상을 보셨나요? 운동기구에서 운동하시고 하셨고 원래 그분 정도 하는 거를 목표로 했는데 네. 그래서 김 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안 된다 그거는 네. 불가능하다 네. 해보면 알 거다 네. 초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난 저는 아무리 못해도 300개 이상은 할 겁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노선 나와 있는 게 그 정도 수량 나올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었는데 집원 올 집원이다 괜찮겠냐 했는데 네. 누구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나는 왜 못하냐 하고 그냥 진짜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으로 덤벼들었죠. 저는 처음부터 맞아요. 못해도 12시까지 하면 되죠 하고 막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아마 처음부터 그랬으면은 저도 아마 빠스런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생각을 한 게 어쨌든 이거를 했을 때 내가 목표로 하는 걸 내가 올라가면 그 정도 거리에서 일단 만족하고 애들하고 시간을 좀 보내줬으면 싶어서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와이프도 힘들어하고 와이프는 이제까지 애들 7살 때까지 키우면서 완전 독박 육아를 하고 있으니까 집에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에 펌킥플렉스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일단 가성비가 괜찮았어요. 투자 대비 제가 벌 수 있는 금액이 다른 거보다는 몰딩이 좋으니까. 쿠팡킥플렉스를 시작한 지 한 두 달 정도 되셨는데 좀 어떤 거 같으세요? 할만합니다. 이거보다 더 힘든 일도 했었는데요. 아니 세상에 누구나 하는데 누구는 못하는 게 어딨어요. 누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는 거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도 올라갈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고수들을 영상에 나오시는 그런 고수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 집원이잖아요. 네.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아 그럼요. 내일 저녁에 다리 질질 끌고 다닙니다. 첫 배송 중. 여기 바지에 이렇게 네. 구멍이 찢어졌어요. 네. 아유 어제 탑차에 좀 모서리 찍혀가지고 바지 구멍이 났어요. 아 이거 나가도 되나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내보내도 되나요? 창피하잖아요. 네. 우리 와이프 뭐가 돼요? 아 그죠?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데 네. 체력 관리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와이프가 많이 도와주죠.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저녁에 이제 다리도 주물러주고 제가 호강하고 있어요. 여기 보냉백에 네. 얼음물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이것도 배우자분께서 해주신 건가요? 이 정도는 제가 합니다. 저는 벌써 너무 힘든데요? 저도 힘들어요. 아직 땀이 나는 정도라.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가을에 들어왔는데 여름 하셨던 분들 것 같아요. 길이 좁아서 차를 댈 데가 없어서 골목 들어오기 전에 짐 정리해서 빨리빨리 칠 수 있게 치고 나갑니다. 안 그러면은 삿발 주다가 하도 가자. 어떡하죠? 저 벌써 힘든데? 여기는 그래도 제 두 라우트 탔는데 그 중에 쉬운 데입니다. 그 중에 쉬운 데입니다. 여기가요? 예, 그나마 쉬운 데입니다. 자, 가면은 거기가 권역도 더 넓고 직원이 좀 이상하게 빠져 있어서 주소 찾는 게 처음 오시면 아마 하셨던 분들도 처음 오시면 많이 헤매실 거예요. 이 직원을 배송하는 데 있어서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체력 키워보시면 돼요. 체력? 네. 체력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미리 예습? 예습이라 그래야 되나? 지도 보면 다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네네. 그 지도 보고 내가 갈 노선, 최단거리 노선 만들고 어떤 식으로 갈지 미리 정해놓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럼 뒤죽박죽하게 네. 되니까. 맞아요. 한두 번 꼬여버리면 계속 하루 종일 꼬이게 되는 거니까. 아, 골목이라 이런 상황이 많으시겠어요. 네. 최근에는 저 위에서 공사를 해서 한 집 가려고 대여섯 번을 왔다 갔다 걸어서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경우도 많았죠. 교통 정리를 해주셨네요. 제가 가야 되니까. 야, 오늘도 니네 거다야. 저희 아이들이랑 친하신가요? 애들을 좋아하게 됐어요. 원래 애들 되게 싫어했었는데 애 낳고 나서 애들이 좋아졌어요. 원래 프레시백 회사인 걸 이쪽에다 놓거든요. 아, 아주 저수석에다가? 네. 아, 저 때문에 지성. 근데 제가 올 직원이어도 그렇게 완전 나쁜 급지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 게
다른 분들 하시는 데 보면 아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장소도 있더라고요. 현우님, 제가 지금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부울경 이쪽에서는 일을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 태반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저는 이제 막차를 탄 거긴 한데 그래도 그거라도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정자리 있는데 굳이 내가 불만을 가질 필요까지는 있나 싶은데 조금 더 편한 데였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 있는 것 뿐이지 불만까지는 없어요. 고정자리 있다는 게 어디야. 계속 하시다 보면 좋은 자리 되지 않겠어요? 저게 똥칠하기 전에는 좋은 자리 나오겠죠. 그럼 만약에 네. 똥칠을 먼저 하게 되면 어쩌죠? 이 직원을 배송하시면서 네. 가장 힘든 게 뭔가요? 주차요. 주차. 계단 오르락 내리는 것만큼 스트레스로 힘든 게 찾을 데가 없는 거. 잠깐 대나도 사람들 못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빵빵대고 소리 지르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제 돌았다고 제 차 알아보고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 안 그러신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지. 집원 칠 때 생각보다 힘든 게 하나 있어요. 입구가 이상하게 없는 집? 입구가 없다고요? 네, 어떤 집 같은 경우는 분명히 배달된 기록은 있는데 집을 못 찾은 경우가 있어요. 한 30분 걸렸죠, 그 집에서. 그런 집 한번 잘못 걸리면 힘들어요. 라우트에 물량이 얼마 안 나와서 평소에 반밖에 안 나와서 1시간 조금 넘게 해서 라우트가 끝나네요. 문제가 오늘 안 열어줘서 그 앞에다 놓고 가면